승룡의 길 제5절. 세 번째 주전장인 불굴 아성 하겠습니다. 여기 좀 복잡하고 빡셀 텐데, 와룡의 길 1회차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보스는 마인이 된 여포. 정식 명칭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여포 같아요. 영어로 루브. 아, 여기 좀 복잡한데. 오늘 클리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맵을 외운 게 아니거든. 일단 얘네를 안 데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데리고 다니자냐? 아유. 잠깐만. 오케이. 어디로 가야 하냐? 얘못본거 봐봐. AI 보소. 이게 길이 어디로 돼? 할수 없는 놈이 여기 어딘가 더 들어가는 곳이 있지 않나? 이거 왜 먹었어? 아, 반약을 왜 먹었냐고. 아이 씹새끼야. 아이 개 X같은 년이?
AI. 쇼컷. 저게 왜 떨어지는 거야? 붕 하면서 떨어지는데? 아, 일로 이어지는구나. 아, 이거 힘든데, 여기서부터. 힘들 것 같다, 요놈. 우주 조각. 오케이. 네, 트레이너님 어서 오세요. 아, 여기서부터 빡세지는데. 여기부터 가라던데. 저기 있어요. 잠깐만. 혼자 뭐 여자라고 있냐? 저기 나 내비 놔두고. 굿? 쟤는 뭐야? 발견 못했냐? 오케이. 음향 효과 좋다. 터틀 비치 젠2 헤드셋. 여기 있구나. 얘는 사실 이렇게 가서 상대할 수도 있긴 한데 볼걸 아마.
아유, 개 X같은 연아. 에이, 양아치 쌍년. 여기서 화살을 쏘고 가라던데. 아, 이렇게 하고 가라고 그랬거든. 저기를, 어디 보자. 야, 너 홍장 너 점프할 때 이상한 소리 낼래? 야, AB 배우야? 아, 이거 어디부터 가야 하는 거요? 여기 지금 숨어 있구나. 잠깐만. 얘를 잡으면 내가 이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지? 지금 활쟁이지? 아, 근데 너무 활을 남발하면 안 되긴 하는데. 딱한 번만 꽂고 더한번더 누르면 애들 살아나니까. 어디로 가야 하냐? 눈을 크게 뜨고. 아까 내가 요렇게 왔죠. 화살 먹었다. 와, 이럴 줄 알았다. 얘부터 일단 하나만 와봐. 쟤 지금 저거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닐 거야. 아, 쟤 뒤를 돌아보네. 여기 있어 보지. 오케이. 어디부터 가야 하냐? 얘는 화살 아까우니까 이거 어차피 개수 많은 걸 일단 어그로 끌어서 오게끔. 적감지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내가 예전에 1회차에서는 저쪽에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번엔 반대로 오게 된 거구나. 아, 이게 더 좋은 방법이긴 하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잠깐만, 여기서 내가 얘네를 쏘면은 얘가 점프해서 일로 올라오나? 아, 이게 좀 잠깐만, 굳이 저기를 가야 할까? 아, 이갈 곳이 되게 많은데? 저쪽, 이쪽도 이쪽이 있고, 여기 있고. 3, 4. 팔도 비빔면보다 배홍동이 맛있다고요? 여기를, 그, 냉면, 비빔면이 생각나는, 그거네요. 아, 얘 17이구나. 얘는, 함부로 안 잡는 게 좋긴 하겠다. 잡으면은 사기가 좀 올라가겠지만은. 근데 굳이 여기를 갈 이유가 내가, 저쪽에 깃발 같은 거 아무것도 없거든. 사실 이 위치에서는, 아무리 깃발 감지 옵션을 활에 발라놔도 저 멀리 있는 거는 감지가 안 되니까. 아, 저걸 가야 해, 말아야 해. 내가 알기로는 깃발 없을 텐데. 아, 면으로 드신 거예요? 점심, 저녁을? 홍국수 비빔면? 아, 여기 보류. 여기 가지 말자. 아, 어디 가야 해? 존나 길 복잡해가지고. 파고들기, 배후치기, 사거리가 길어서 좋다. 여기도 깃발 있고, 여기 일단 무조건 해야겠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구나. 왠지 일로 가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야, 여기 조심해야겠다. 일사네요? 와, 얘 봐. 얘를 위에서 조져야겠는데? 이장의 활? 이거 뭐야? 난더 좋은 게 있는데. 잠깐만, 이거를. 아이씨. 와, 씨발, 이게 각이 안 나와서 낙하 공격을 하기가 힘들었네. 평양냉면 맛이 호불호가 좀 있나 봐요. 저는 냉면을 그렇게 잘안 먹어서. 놀러 와봐. 살쟁이 새끼를, 얘는 이걸로 죽여야겠다. 이게 너무 먼가? 그렇지. 겐세이 부릴 것 같으니까 얘 일단 지켜보고. 내가 여기서 지랄거리면 쟤네가 올까? 근데 얘를 건드리면 얘가 잠깐만. 위에 있나? 위에 자객이 뛰어내리려나? 여기 빨간 거 뭐야? 아, 저기 있구나. 그러면은 잠시만. 여기 숨어 있네. 아, 이 새끼.
와, 이 새끼 안 뒤지려고. 잠깐만. 2대1 상황을 만들겠는데? 이러다가. 와, 잠깐만. 이 빨리 잡아야겠다. 와, 씨, 큰일 날 뻔했네. 사정권 안에 들어갈 뻔했네. 야, 홍장 일로 와. 꽝 육수? 그냥 육수 아니고 꽝 육수에요. 아, 얘, 그러면 얘를 끌고 와야겠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거리를 두고, 얘를, 아, 잘 됐다. 오케이. 꿩으로 육수를 내는 거군요. 와, 처음 알았네. 여길 미리 세우지 말고, 잠깐만. 아니다, 세워도 되겠다. 확실히 1회차 때보다 오히려 수월하게 가고 있네. 아, 불굴 랭크 더럽게 안 올라가는 것 같아. 아우, 야, 이거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냐? 여기 쇼컷이 하나 보이는데? 일단은 얘네를 뒤에서 뒤치기를 하려면 요렇게 가서 해야 돼. 아. 어떻게 가야 좋게 가는 건지를 잘 모르니까. 아이, 쌍놈. 씨, 깜짝이야. 놀래라. 이놈의 새끼가. 뒤를 노릴 수 있겠군. 뒤를 노릴 때는 한 방에 아, 잠깐만. 얘를 점프해서 노리면 되겠다. 그 전에 전기를 걸고. 오케이. 해결. 어디로 가야 하냐? 허허. 뚱땡이가 있고, 일단 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메인인데, 이런 데도 깃발이 있나? 굳이 안 가도 될 곳인가? 그걸 잘 모르겠어. 굳이 안 가도 되는 곳인지, 가야만 하는 곳인지를. 야, 이거 왜못 올라가? 에?
항상 얘 주변에는 파란 깃발, 이 쟤부터 잡아야겠다. 쟤를 잡으려면 일단. 칼로 얘한 방에 죽을라나? 아, 한 방에는 안 죽겠다. 14짜리라서. 아이, 개족 같은 년아! 아, 이 엠창. 아, 찌르기 약해, 내가. 너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좀 뒤에서. 오, 야야야야야야! 식단은 영양학과, 영양학. 사실, 식단. 트레이너가 식단까지 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월권이에요, 월권. 영양에 관련된 거는, 우리 운동에 관련된 사람이지. 엄밀히 따지면. 식단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뭐 그램수 맞추고 막, 그렇게 먹을 수는 없으니까. 현대인들은 그게 불가능해서. 그냥 방향성만 제시해 줄 뿐이지. 아, 이리 돌아서 일로 왔구나. 아, 여기를 가야 할까? 그냥 대략적인 방향성만 제시할 뿐이지 뭐 그램수 뭐 이런 거는 이제 영양학 영양사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아주 좋죠. 잠깐만, 내가 17이지. 아, 얘를 아, 조금 이따 가자. 여기가 거리가 머나? 안 멀지. 제가 뒤를 돌아볼 때 조절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딱히 어! 아, 나 이거 저거 너무 대처하기 힘들었어. 조절 그렇게 안 해요, 저. 대신 탄산음료하고 음료수는 안 먹죠. 커피 빼고, 물 커피 빼고. 그런 거. 밥 먹자마자 바로 안 자는 거. 술안 먹는 거, 담배 안 하는 거. 안 하는 게좀 있죠. 얘는 한 방에 안 죽을 거야. 여기서 쟤는 여기를 볼거 같은데. 성욕은 아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대강해야 할지 말안 해도. 오야, 아씨, 아나 땅. 아, 내가 여기를 왜 가려고 그랬지? 갈 필요가 없는 곳을 갔네.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여기 왜온 거야? 랭크 올리려고 온 건가? 항아리 개수만 두개 날렸네. 아, 또 어디로 가야 하냐? 아, 지금 깃발, 큰 깃발 3개, 작은 거 1개. 이게 지금 최선인가? 여기. 이제 여기 가는 길만 남은 것 같은데. 이씨.
멍청한 년. 활쟁이 있는지 봐야 돼. 이거 쇼컷인데? 잠깐만, 여기 가.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저거, 못 올라가나? 아, 아니, 화살? 화살로 안 되는데? 아이, 여기가 아니네. 뺑 돌아가야겠네, 절로. 이게 그 옛날에 논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걸안 하는 게더 낫다고. 그런 뉘앙스의 말이 있거든요. 사람 먹는 것도 그런 이치에 대입을 해보면 좋지 않은 걸안 하는 게 좋은 걸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여러 가지를 하고 살면 몸이 여러 가지 절제하고 살아도 몸이 이것저것 고장나고 막 신경치료하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살면은 고장이 많이 나죠. 근데 그것도 케바케라서 선천적인 부분도 있고, 뭐 예단할 순 없는데, 어찌됐든 몸에 나쁜 거를 좀안 하는 쪽으로 많이 좀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깃발 다 세운 거야? 여기 있는 것들? 뭔가 부족한 거 같아. 아이씨, 여기 잘한 건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한 30분 플레이 했죠. 여기서부터 복잡한데? 쟤 뭐야? 아이 새끼 저거. 여기 내려가야 되네. 여기 밑에 두놈 있지. 쟤한 방에 죽을라나? 온다. 온다. 야, 너 오면 한 방에 죽음 마. 병신. 지금 여기 두 놈이 있나 본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나저 쌍지창 있는 애들 내가 너무 싫은데. 여기 식철수가 있구나. 아, 못 내려오게 하자. 이렇게.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 그렇지. 올라와봐, 병신아.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해. 이걸 무기를 뭐라고 하더라? 아, 이거 든 새끼를 내가 좀 약해가지고 잘 못하겠어. 전리사 마사지. 아니요.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 이거 어떻게 가야 하냐? 일단은 내려오는 게 맞는 건가? 맞네. 내려오는 게 맞네. 뚱땡이 새끼가 위에서 무너뜨렸거든, 저거. 여기 활쟁이가 있을? 활쟁이가 있는 것 같아. 초라해진다고요? 아, 그 비뇨의학과 그런 전문과에 가서 해보신 거예요? 아, 야야, 깜짝이야.
여기까지 안 죽고 잘 왔는데. 죽으면 안 돼. 아, 근데 이 빨간색 점은 위를 말하는 건가? 이거 물을 빼야겠지? 그래야 깃발 세울 수 있겠지? 여긴 어디야? 깃발이 두 개가 보이죠? 작은 깃발 하나, 저기 큰 깃발 하나. 어이씨, 저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개통 사정. 저거 먹어야겠네. 여기 위에 저 뚱땡이 하나 있을 거야. 여기 조심해야 되겠는데. 깃발이 일등품 강철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 나중에 3회차로 다시 오게 되면 무조건 이거 먹어야 하는 거다. 식철수를 내가 잠깐만. 얘를 잡아야 하는구나. 이쪽으로 갈 방법이 파워에이드 제로야? 제로라면 뭐당뭐 이런 첨가물 많이 없애는 그런 버전인가요? 아, 이게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 새끼를 상대해야겠다. 얘를 끌고 오게 해야겠네. 야야, 뒤로 와, 뒤로 와. 아니, 떠트리지 말고. 아, 너 일로 오라고, 너 일로 와. 아이, 쟤 저기. 오케이. 테마나를 안 주냐, 이 개같은. 당류가 제로? 와우. 깃발. 어이씨, 깜짝이야. 이게 약간 페이크다. 이쪽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새끼들이 그냥. 야, 내가 이런 게임을 하루 이틀 하냐? 식철수 저거, 어우, 잠깐만. 내가 얘를 1회차에서 식철수 했나 안 했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해야겠다. 근데 이거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어차피 가야 되니까 안한거 같으면은 하는 게 낫겠다. 과일 달달한 이유요? 그게 이제 유전자 조작 아니면 계량해가지고 그렇게 한게 아닐까요? 별게 없네. 자, 이거. 어우. 와. 됐다. 세웠고. 뭐가 있다. 아닌데? 아, 이거. 아. 템이 여기 뭐 있지 않았나?
레비아탄을 먹이고, 아, 그래요? 유지...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일로 가는 거 맞나? 어어어. 여기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야야. 과당이 아니라 순수 자연의 과당이 아니고 인위적인 거, 알터피셜이라는 거구나. 인공. 스테비아당이 인공 맞나? 뭔가 순조로운 느낌이 나는데 조심해야지. 아, 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정화의 유포. 아, 요 바깥에 그거 있던데? 아, 깃발. 이거 뭐야? 그쵸,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 그게 과일한테 좋은 걸까? 에휴. 어차피 인간은 자연 친화적인 존재로 보기가 어렵죠. 나도, 우리도 인간이지만. 물 뺐구나. 오케이. 물을 빼야만 깃발 할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자. 아, 여기 조심해야겠다. 아, 내가 싫어하는 놈 있네, 여기. 자, 일단 얘부터 어떻게든 잡아봅시다. 얘를, 불이 약하지. 한 방이네. 빠져도 되나? 크로코다일을, 아, 귀농 하셔가지고. 와, 저도 그걸 몰랐네요. 스테비아라는. 야, 잠깐만. 야, 이 뒤로 빠져와봐. 일로 가지 말고. 눈이 어그로 끌게 돼. 조심해야 해. 아, 여기 위에 있었구나. 또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아. 설향이 갑자기 맛이 좋아진 이유? 이거 해야겠다. 근데 여기 뭔가 좀, 아, 여기 기억난다. 이게 크로코다일 있는 새끼 봐라. 뭔가 소리가 들렸거든, 지금. 사플. 야, 얘 조심해야겠다.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용부수가 뭐야? 아, 요렇게 해서 점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긴 뭐? 아, 오케이. 맵 디자인 보소.
좋았어. 여기서, 아, 얘가 약점이 뭐더라? 독은 안 통할 테니, 독의 약점이, 잠깐만. 수가 약할라. 나 그걸 잘 모르겠네. 일단은. 나이스! 전략으로. 원래, 제빵, 제과, 이거 또 과일, 이런 거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맹탕인 걸 파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죠. 인간의 뇌가 좋아할 만한 그런 향, 맛. 그래야 돈이 되는 거니까. 누가 맹탕을 좋아하겠어요? 세상 천지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상이 참, 아휴. 이거 빠져 죽나? 아니지. 뭔가 수월하긴 한데, 아. 소 육식, 아, 예. 대충 알고 있어요. 어, 이거 위에 어떻게 올라가냐? 어? 아, 저기 떨어져야 하는구나. 저도 몰랐다가, 아, 이거 어떻게 아, 오케이. 어? 이거 잘 떨어져야 되나 본데? 와, 됐다. 나이스. 근데 저건 어떻게 먹냐? 원래 이런 류의 게임은 어려운 곳에 위치한 템을 잘 먹는 게, 이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그렇지, 이렇게. 에? 아이고. 이걸 먹을 방법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러면. 이거 템 먹을 각도가 안 나오는. 아니,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냥도 육식이에요? 어, 나 그건 몰랐네. 풀 뜯어서 뱃속 유산균 먹이주고 유산균을 분해해서 나오는 단백질. 와, 자연의 이치가 엄청나구나. 어, 저거를. 아, 이렇게 먹. 아이고,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에이, 별거 아니었네. 나가자. 일단은, 아, 여기. 여긴 빠지는 곳이지. 조심해야겠다.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내가 알기로 여기 센놈 하나 나오는 걸로 아는데. 아, 빨리 가보자. 유산균 공장이다. 인간이 모르는 메커니즘이 엄청 많을 거예요. 생리학적 메커니즘. 아, 저기 또 제가 있네. 내가 아까 안 가본 곳이 있나? 여기 위에. 아, 여기 위에를 아는. 안 되겠다. 그러게요. 풀만 뜯어서는 그런 근육이 나올 수 없지. 인간과 좀 다른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있나 봅니다. 이게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조심. 와, 1등품. 와, 두 마리. 우리 낙하 공격. 잠깐만. 아, 서로 마주보고 앉았네. 내가 얘를 때리면 얘가 날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독 뿌리고. 아, 그러네. 같이 오네. 나이스. 그럼요, 근성장의 기본 단백질이죠. 하관사였어. 미엄공의 책관. 내가 미엄공의 책관이 대가리아에 있던가? 의미가 없다, 이거. 안 먹어지지. 와, 내가 아까 어디서 왔더라?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원래 일로 가려고 했고. 잠깐만. 얘가 말하는 거야? 키에 따라 다르죠. 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다 생리학적으로 달라가지고 인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 키 몸무게에 따라서도 다르고 절대 수치는 없는 걸로 아는데. 뭐야, 둘이 같이 와? 이런. 나이스. 이 독을 뿌림으로 인해서. 오케이. 아까 항아리 있었는데. 닭지치. 적당히 조리해서 먹어야죠, 적당히. 위에 올라간 데가 있다. 와, 일로는. 어?
아까 내가 여기 깃발 꽂고, 아, 일로 내려갈 수도 있었구나. 여기 위에 뭐 있나? 의외로 순조롭게 하고 있는데, 아, 여기가 저기 같고, 여기가 여기 같고, 헷갈린다. 뭐? 아, 여기 뭐? 잠깐만. 얘, 옆에서 치는 방법 없나? 잠깐만. 얘는, 나이스. 얘가 좀 무서운 놈이다. 이등품 강철. 화살. 이 작은 깃발을 두 개밖에 못 찾았구나. 여기 가봅시다. 얘가 얘 하나만 있나? 이렇게 25까지 다 했고, 깃발 있고, 자객 있는지, 저기, 나이스. 와, 뭔가 수월한데? 전에 한번 해봤다고. 여긴 무려 2회차인데. 어디야? 아, 그 노란색은 내가 찍었다는 뜻인데, 여기로 다시 왔네? 아, 원래 내가 여기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안 뛰어내렸지, 물 때문에. 아, 다시 올라갈 필요는 없고. 어쩔 수 있겠습니까, 노아를. 아휴. 생명체는 뭐, 해파리가 아닌 이상. 뭐, 어떤 해파리는 영원히 산다고 그러던데. 자기 몸에 있는 걸 떼어내가지고 또 그걸로 자라나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인간은 뭐.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 강아지가 있네.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네. 얘네는 활로 한 방에. 가까이 안 가는 게 좋겠어.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있지. 너는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거 부수는 걸 거고.
저기 깃발 세우는 거 있네. 이거, 와, 씨발, 뭐야. 깜짝이야. 얘. 기습할 수 있었구나. 야야야. 얘가 울지 생각도 못했네. 뭔가 이상하긴 했다. 사후 세계요? 아, 사후 세계라. 글쎄요, 저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깃발 다 찾을 걸 찾았고. 얘를 이거 어떻게 잡아야? 아, 이거 뒤치기를 못하나? 이런 데서? 저 위로. 정면 승부 해야겠다. 아니면은 여기서 점프를 제대로 한다면은. 아, 실패했다. 오케이. 굿. 와, 한 번도 안 죽고 여기까지 왔어. 아주 좋아요. 이거 뭐야? 일등품 강철, 나이스. 아, 이게 지금 길이 위아래로 훑으면서 보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봐야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빨리 대충. 이거 하면은 다섯 개다 찾은, 큰 깃발인가 작은 깃발인가? 아이고, 잘한. 뭐라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좀 지났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최근에 지인이 생을 마감한 일이 있어가지고. 혈육이라면은, 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저 사람은 오케이. 아, 큰 깃발이구나. 이제 하나씩 남았네. 제대로 잘온거 맞지?
희망이라는 게 삶의 연료가 되기도 하니까. 지금 여기가. 와, 여기 뭐야? 깃발이 하나씩 남았는데, 이 안에 다 있을라나? 안 찍은 깃발도 있을 수도? 아, 사고로. 사고군요. 나볼 보겠다. 너 위험한데 이거. 안 죽겠다. 죽네. 여기 새놈이 순찰 돌고 있는 새끼를 죽여야겠다. 대구 지하철로. 진짜 그거 너무 대참사라. 너무 안타까운. 와, 그 자리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밖에 계실 때. 어후. 여기 너무 쓸데없이 넓은데, 여기. 와, 뭐야. 가스 폭발 사고, 예. 쟤부터 잡아야겠구나. 와, 꽹과리 치는 새끼가 여기.
아, 컴퓨터 학원을 당시에 다니셨는데. 뭐야. 와우. 잡았다. 이 새끼 뭐야? 나 봤어? 안 봤네.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와, 진짜 운이 좋으셨군요. 누가 있나 본데. 여기도 하나 있는데. 아, 깃발. 저 위에서. 어우. 안타까운 사고들이 참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사고라는 게 위험을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굵직한 게, 굵직한 사고가 꼭 이렇게 일어나요. 야야야야야야! 이거 왜 썼어? 아, 나 이거 왜 썼냐? 아, 버튼 잘못 눌렀어. 아이런. 이거 안. 저게 깃발을 어떻게 꽂아야 하나. 여기가 상당히 위험한데? 여기도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잠깐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가 레벨이 높나? 얘가 레벨이 높나? 바보. 와, 한 번도 안 죽고 여기까지 왔어. 큰 군기 다 세웠다. 아휴, 이제 죽어도 19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졸업식을 하는 학교. 졸업식이 2월달이니까. 겨울. 필이면. 아, 마지막 깃발. 깃발 다 먹었다. 올 클리어, 깃발. 잘 헤쳐나갔네. 여기서 세이브를 해도 되겠다, 한번. 애들 다 살아나겠지만, 그래도, 끝난 거니까. 화몽의 여포 잡으러 갈 시간. 아, 얘를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큰절 받겠습니다. 얘 약점이 물일 거야, 아마.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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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어우, 나 이게 패턴을 까먹어가지고. 아이, 이런. 나이스. 무성의하게.
아, 근데 얘는 너무 화몽의 화몽 그 아이고 아이고. 어, 또 때리는구나. 와. 어, 뭐야, 한번더 날려? 몰랐네? 와, 잠깐만. 와, 몇 번을 때리는 거야? 어, 점프를 왜 했어? 어이! 아, 나 이거. 어, 나 이거 패턴을 후반 패턴을 몰라가지고 대충 알겠다 이제. 가자, 이번엔 잡는다. 이번엔 잡겠어. 아, 이런. 아,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잘못 눌렀다. 3트째. 약간 엇박이네. 어려운 놈이 아닌데, 이거. 아이, 타이밍. 오케이. 어, 와. 어이.
야, 잠깐만. 나 이게 타이밍 몰라. 방금 거. 와, 타이밍. 와, 잡았다. 와, 방천하극의 비장의 갑옷에 5성짜리, 5성 7강을 2개를 줬네.